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미국에서 살기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시스템이다. 네.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. 그런데 건강보험의 디덕터블이 치솟아서 미국인들이 의료 비용 때문에 허덕인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내는 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. 네, 먼저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이제 매달 건강보험비 내죠. 헬스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내는 그렇죠. 겁니다. 네. 이렇게 가입비를 내고 건강보험을 들 때 비용 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요. 네. 하나가 코페이. 코페이. 두 번째가 디덕터블,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인슈런스입니다. 네네. 코페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를 한번 찾아갈 때마다 내는 비용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보통 $10에서 $40 사이 정도 네. 하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다룰 이슈인 디덕터블, 이 또한 미국에 산다면 익숙하실 텐데요. 디덕터블은 의료비용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 회사가 이 의료비를 내주기 전에 자신이 이 가입자가 먼저 내야 하는 매년 내야 하는 고정 금액입니다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가입자가 자신의 디덕터블을 다 지불하고 나면 그때 보험회사가 이제 나머지 의료 비용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만불이 나왔다. 근데 내가 보험 디덕터블이 1,000불이다. 그러면 1,000불을 뺀 9,000불을 보험회사에서 내준다. 그러니까 내가 1,000불을 내야 된다는 얘기. 네, 그거죠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뭐 내 디덕터블이 지금 보험증서에 나와 있는 게 $2,000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. $2,000까지는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병원에 가서 비용이 뭐 500불이 나왔다 하면은 환자가 이 500불을 다 고스란히 내야 하고요. 그렇죠. 대신 디덕터블은 2,000에서 500불을 뺀 1,500불이 남게 되죠. 아. 네, 네. 매년 이게 바뀌니까요. 아하. 그리고 그다음에 같은 해 병원을 갔다고 했을 때 이때 뭐 2,000불 의료비가 나온다 하면 아하. 남은 디덕터블 1,500불은 지불하고요. 내가 지불하는 환자가 내 지불하고요. 네, 네. 나머지 500불을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때 이 그해 디덕터블 2,000불은 이제 다 없어진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다음 또 같은 해에 세 번째 병원을 찾았다 했는데 비용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때는 보험회사가 내주는 겁니다. 근데 많이 아프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요. 연에 뭐 $2,000까지 병원비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? 근데 여기서 디덕터블을 다 냈다고 합시다. 네. 그 후에 전액 이제 보험사가 지불한다 이거예요.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또 코인슈런스에 따라서 내야 할 돈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? 네, 보험 가입할 때 코인슈런스도 정하게 되는데요. 네. 의료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걸 이제 보험사와 비율로 따져서 나눠서 내는 아하, 겁니다. 아하. 예를 들어서 가입자 30% 대 보험사 70%, 아하. 아니면 가입자 25% 대 보험사 75% 이런 식으로 의료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는 건데요. 네. 그해 디덕터블을 모두 다 부담했다고 해도 코인슈런스 부담이 있게 되면 나온 의료비 그만큼 비율을 본인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. 그렇죠. 부담해야 네. 되는 거죠. 보통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덕터블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씩 좀 그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. 싸죠, 보험이요. 예, 싸죠, 네. 싸지잖아요. 네. 예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덕터블 그 비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도대체 얼만큼이나 오른 거예요? 이게 지금 12년 전보다 무려 4배 가까이가 뛰었습니다. 4배나? 네. 네.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그리고 워싱턴에 본사를 둔 두 띵크탱크가 조사를 벌였는데요. 2018년 작년 전국의 평균 디덕터블 비용은 $1,350였습니다. $1,350. 이게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건강보험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네. 결과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2006년에는요. 보면 건강보험이 있는 직장인 50%가 디덕터블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. 아. 그리고 그 당시 평균 디덕터블 비용은 $379였습니다. 네, 네. 이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조정한 수치입니다. 네. 그러니까 2006년보다 2018년 3.5배 이상이 더 뛴 겁니다. 네. 그리고 전국 10명 중 4명 꼴은 1,500불 디덕터블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디덕터블 비용이 오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미국인 가정이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네, 미국인 네. 성인 전체 56% 과반이 의료비를 부담하질 못하고 또 병원을 찾질 못하는 실정입니다. 네. 그도 그럴 것이 노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 혼자 사는 주민 중 절반만이
2,000달러의 리퀴드 에셋, 유동성이 높은 자산,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, 다시 말하면 뭐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. 2,000달러 비상금을 갖고 있는 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비율은 2007년 55%에서 2010년 53%, 2013년 51%로 낮아졌다가 2016년에 53%로 계속 50%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네. 근데 사실 디덕터블만 이 기간에 오른 게 아니죠. 건강보험비도 같이 올랐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2,000달러 비상금이 있는 비율이 50%다 보니까 의료비를 내기 힘든 미국인 56%에 달한다. 이 수치가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보험 가입비조차도 지금 내기가 힘들다는 그러니까요. 얘기죠. 그러니까요. 비싸져서. 예. 네. 자,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, 세 가지 이제 의료 비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네.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내기 어려워하는 그 비용 부분이 어떤 거예요? 디덕터블에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내야 하는 의료비용. 그러니까 디덕터블이 1,300달러라고 하면 그 네. 1,300달러를 부담하기 전에 내야 하는 의료비를 내기 나는 힘들다라고 답한 미국인이 전체 25%. 그렇게 많아요. 4명 중 1명꼴에 달했습니다. 와. 그리고 의료비용 중에 이건 커버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야 한다고? 라면서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 미국인은 20%, 5명 중 1명꼴이었고요. 네. 그리고 처방약 중에 코페이 내기 힘들다 하는 미국인도 14%, 의사 찾아갈 때마다 코페이 내기 힘들다는 미국인도 13%였습니다. 그리고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비, 프리미엄이 부담스럽다 한 비율은 9% 있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은 결론적으로 다른 데에서 돈을 아끼고 또 세이브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네. 미국인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. 지난해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전체 26%, 4명 중 1명꼴 이상이요. 음식과 의료, 기본적인 생필품에서 지출을 줄여봤다고 했습니다. 네. 네. 또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에 올 여름 휴가 포기했던 비율이 4명 중 1명꼴에 달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. 네. 실제로 오늘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26%가 휴가를 연기했다 또는 크게 나갈 만한 지출을 늦췄다라고 답했고요. 네. 이 의료비 때문에 크레딧카드 빚이 늘어났다는 응답 20%였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거의 다 아니면 완전히 다 써버렸다는 비율도 19%였습니다. 그리고 의료비를 내려고 오버타임을 자청해서 더 일을 했거나 아니면 투잡을 뛰어봤다는 응답 14%나 있었습니다. 또 다른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비율은 10%, 네. 10명 중 1명꼴이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명 가운데 6명꼴이 의료비 때문에 난 뭔가 이런 것들을 해봤다고 답한 겁니다. 네. 근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치료를 받으면 참 다행인데요. 이 네. 돈 때문에 아픈데도 꾹 참고 병원 못 가고 치료 안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네,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필요한 헬스케어, 뭐 검진을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늦춘 미국인이 33%,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의사가 이제 뭐 받으라고 권한 그런 검사나 아니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24%나 됐고요. 또 처방전 받아놓고도 약을 받지 못하거나 구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약의 뭐 개수를 좀 줄여서 받거나 뭐 이런 게 18% 있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이 저소득층들 특히나 더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다쳤거나 아프다고 했을 때 의료비로 500달러를 낼 수 있는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29%뿐이었습니다. 네. 나머지 71%, 10명 중 7명 꼴은 500불 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. 근데 또 연소득 4만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 가정도 같은 상황에서 의료비 500달러 지출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9%, 절반뿐이었습니다.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이 70% 정도나 갑작스러운 500달러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. 그래서 저소득층 비롯해서 뭐 당뇨, 심장병, 암 같은 걸 앓는 환자들은 건강한 주민들보다 의료비 때문에 좀 다른 데서 지출을 줄였다.
희생했다 이렇게 한 비율이 두 배나 더 많았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험료가 오르고 하니까 이 건강보험을 선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선택하는 기준이 좀 상이해졌죠? 네. 네, 맞습니다. 2003년만 하더라도요, 건강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베네핏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얼마나 커버하는지, 그리고 보험사가 어딘지, 뭐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본다는 비율이 60%였거든요. 근데 반면에 프리미엄이나 디덕터블, 코페이 등 비용을 보는 비율은 당시 33%였습니다. 근데 작년에 이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반대가 됐습니다. 비용을 중시한다는 비율이 59%, 베네핏을 보는 비율은 26%뿐이었습니다. 네. 이렇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했어도 네. 의료비 부담이 더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요.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이 건강보험이 또다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네. 또 뭐 GoFundMe.com 같은 그런 기금모금 사이트에 네. 의료비 없어서 치료 못 받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더 많이 지금 올라오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새는 또 한국도 굉장히 까다로워지더라고요. 네. 그런 걸 막기 위해서. 그래서 차라리 해외 한인들, 교포들을 위한 그 이 연 저 뭐예요 보험, 국민 보험을 따로 뭐 하나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매달 무슨 페이먼트를 조금 비싸게 받든지 뭘 해서라도 그런 그 조항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해외 한인들은 안 된다 그러고 네. 그러고 말이죠. 뭐 몇 개월 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. 아니 한국 국민이 미국에 와서 살다가 몸을 다쳐서 한국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인가.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아 네. 예전에 한국에서 여기 이민 온 사람들 정말 와서 중병하는 사람들 나라가 다 고쳐주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노인분들 메디케어 뭐 그다음 메디칼 다 그걸로 지금 커버를 받고 계신데 왜 한국에서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걸 다 해주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는 왜 한국은 여기서 살다가 가서 좀 그 치료를 받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들 그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솔직히 네.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